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내 작은 말 학교 대표 송대근입니다. 저희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 전용 미니멀 농장이고요. 식구들은 27마리의 미니멀 그리고 2마리의 강아지, 여러 직원들과 자연에서 함께하는 치유 농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리고 나서 세계여행을 가서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말이었고요. 말이 좀 좋더라고요. 저도 좀 치유받고 그러면서 그 말을 가지고 뭔가 좀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걸 가지고 뭔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시작한 게 6년이 되었습니다. 동물이 행복해야 직원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해야 고객들이 행복하다. 그래서 좀 동물 복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 쓰는 편이고 얘네들은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랑 같이 있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 태우는 것도 그렇고 뭐 여기 사는 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뭐 서류로 동의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해둔다고 하더라도 얘네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넘어서서 행복한 조건을 만들고 해서 제한된 환경에서 노력하고 있고 말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반 개인 체험을 하고요. 말하고 충분히 이렇게 교감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단체 아이들이 와가지고 하는 단체 체험. 아이들의 뭐 연령대라든가 아이들의 어떤 욕구나 이렇게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승마 레슨이라든가 강습밖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을 갖다가 이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도 사가지고 여기서 말도 저희가 관리 대신 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말 구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동물 사랑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되고요. 시간이 저희는 뭐 이렇게 좀 자유롭거든요. 저희는 약간 사회적기업이라서 취약계층이 와도 되고 특히나 이제 경력 보유 여성들 되게 환영해요. 저희 직원분들 대부분이 다 경력 보유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집에서 능력도 있는데 경력이 단절돼가지고 했었던 분은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경력을 시작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노인분들, 학생들 누구나 다 열려있으니까 저희랑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뉴얼대로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청결이나 이렇게 동물에 이렇게 털이나 알레르기 있는 분이라든가 막 똥이나 이런 것도 오줌 같은 치는 거에서 거부감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않으면 뭐 저희한테 뭐 교육받고 아무리 그런 뭐라 초보자가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좀 모든 사장의 바람이겠지만 인상 좋고 편하고 착실하고 성실한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센티브 제도도 있으니까 뭐 열심히 하면 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유니폼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저희 사업장은요 남양주 산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 국립수목원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자연이 잘 살아있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예쁜 말들과 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친화적인 어떤 이런 활동들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동물과 자연과 아이랑 정말 함께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랑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들 벌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죠? 또 있나?